오늘은 강낭콩 낫으로 타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강낭콩을 햇빛에 이렇게 바짝 말릅니다. 바짝 말려서 며칠 동안 바짝 말린 다음에 이제 한 낮에 오후에 햇빛이 쨍쨍할 때 터는 것이 가장 잘 털립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낫을 손으로 잡고 탁탁탁 두드리면은 강낭콩이 깍지에서 터져 나오죠. 터져 나오면은 일단은 한 번에 많이는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망을 깔아 놓고 망을 덮어서 망 속에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낫으로 살짝 토닥토닥 거리면은 강낭콩이 빠져나옵니다. 강낭콩이 빠져나오죠. 밑에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빨간 강낭콩이네요. 이게 덜 터진 것들은 일단 손으로 좀 골라내고 껍질만 골라내서 알맹이만 잘 고르면은 쉽게 이것도 타작할 수가 있습니다. 껍질은 골라서 별도로 이렇게 버리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낫으로 조근조근하게 조금씩 해서 찾아가면은 강낭콩도 일일이 손으로 깔 필요 없이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낫으로 두드렸는데 거의 90%는 빠졌습니다. 나머지 한 10% 정도는 골라내서 안 빠진 것은 손으로 까고 나머지 90%는 낫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까고 껍질을 이런 식으로 골라냅니다. 그래도 바싹 말려서 두들겨서 그래도 쉽게 이렇게 강낭콩을 수확을 했습니다.